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뭘 좀 아랫게 밤에인가 그때 뭘 좀 잘못 먹었는가 어제 하루 종일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콕콕콕 찌르듯이 이제 아팠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먹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누룽지만 조금 삶아 먹고 이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굶으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잘라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구르트예요. 이제 우리 유원 플러스 균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2리터 통에 제가 요구르트를 만들거든요. 예, 2리터 통에 이제 제가 보통 만드는데 그걸 이제 한 1리터 반 정도를 여기다 넣고 이제 그다음에 아로니아 있죠. 아로니아. 이제 아로니아가 이제 뭐 이렇게 균들을 나쁜 균들을 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막그 향균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로니아의 효능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가 꼭꼭꼭 아프고 하는 거는 이제 장에 이제 뭐 나쁜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죠. 번식을 하는 거구나. 그대로 놔두게 되면 뭐 배가 아파 데굴데굴 굶면서 이제 밤중에 뭐 새벽에 응급실 간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딱 알아채리고 아, 이거 안에 이제 뭔가 좀 나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쁜 것들이 지금 번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먹으면 식초가 되게 시끄럽죠. 식초가 맛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해서 이제 요구르트에다가 아로니아 이제 식초를 이렇게 부었어요. 조금 많이 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믹서기로 이제 싹 돌려버린 거죠.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나서는데 약간 이제 조금 이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또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 한 요만큼 됐는데 이제 지금 요만큼 먹고 이제 지금 요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이게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먹고 그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빨리 낫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요구르트에다가 토마토철 되면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아 먹고, 그다음에 사과철 되면 사과 넣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아 먹고, 바나나 마이너 할 때는 바나나 넣어가지고 갈아 먹고, 그리고 밀감 마이너 할 때는 밀감 마이너 가지고 갈아 먹고 그랬었어요. 이제 유원 플러스로 만든 요구르트에다가.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먹으니까 제가 살이 쏙 빠졌다 얘기보다도 이제 이 유원 플러스로 만드는 요구르트를 계속 먹으니까 똥이 잘 나오는 거예요. 똥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누런 그 황금똥을 하루에 한 6번 정도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뱃속에 계속 숨어있던 똥들이죠. 이제 배에 우리는 숙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배에 막그 똥들이 쫙차 있는데 이제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막 그게 하루에 한 6번 정도 나오니까 배가 홀쭉해요. 이 사람이 기운이 없습니다. 이 똥심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똥이 배에 좀 차면 힘이 있는데 그게 쑥 빠지고 나니까 기운이 없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허겁지겁 뭐또 먹게 되고 이러는 먹고 또 싸고 먹고 싸고 이제 이러는데 앞에 똥들은 이제 그 홀에 묵은 그런 똥들인데 뒤에 나오는 똥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제 부드러운 똥이죠. 그렇게 제가 거의 한 100일 정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아니 그냥 배가 쏙 들어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똥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제 똥이 잘 나오니까 사람 살이 빠져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얼굴이 뿌옇고 이제 항상 늘 부어 있고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살이 쏙 빠져가지고 이런 이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고 이제 잘 산다는 거똥잘 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자고 이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건강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의사도 뭐 약사도 한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발효 미생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다 먹어봅니다. 예,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는가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느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배가 콕콕 아픈데, 아로니아가 이제 거기에, 아로니아 식초가 거기에, 아, 좋구나 하는 걸 이번에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야구르트 같은 데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위를 자극하지도, 위를 훨씬 더덜 자극하겠죠. 그리고 맛도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뭐 저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프고 난 뒤에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어렵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이 나고 아프면 병원 가는 게더 낫습니다. 사실은 병원 가면 금방 해결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걸 자꾸 내가 먹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금방 낫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100일 정도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를 해도 100일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야구르트 같은 걸쭉 여러분들이 꾸준히 먹으면 내 몸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청국장 있죠. 청국장 가루하고 아로니아 발효 가루 이제 그거를 섞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환을 만듭니다. 환딱두 개만 넣었어요. 아, 두 개에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같이 넣는 거죠. 환 만들 때 이제 이 균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지 그 환이 오랫동안 이제 계속 발효가 되는 거죠. 이 균이 같이 생균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발효가 되면서 날짜가 뭐 6개월, 1년 날짜가 지날수록 그저 환들이 색깔이 진해지면서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색깔이 진해진다는 거는 처음에는 흑갈색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흑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좀더 진하게 되면 이제 아주 진한 갈색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게 마치 흑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환이나 아니면 뭐 선식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이 균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요런 데 이제 조금씩 넣어 가지고 이제 믹스기를 갈아 가지고 붓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만들어 놓은 선식 몇년 됐습니다. 근데 그몇년된그 선식이 이제 그때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지금 흑갈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요거 만들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스푼을 넣습니다. 한 스푼을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선식도 또 영양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뭐 오만가떼만가를 이제 자꾸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야구르트 이제 유원 플러스 균으로 만드는 야구르트에 아로니아 식초를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배탈 났을 때 여름에 이제 그런데 조금 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배가 막 너무 아프고 떼굴떼굴 하면 병원 가세요.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뭐 이렇게 딱 주사 맞고 냉기로 맞고 이러면 금방 나아요. 근데 저는 뭐 병원이라 그러면 기급을 합니다. 아예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묵고 나니까 오늘은 이제 배가 거의 안 아픕니다. 약간 남은 건데 한번 정도 더 먹으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이게 맛도 좋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